저는 고인의 유품을 정리해 드리러 온 무브투 헤븐의 한 구루입니다. 이제부터 마지막 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 작품 제안 받기 딱 받을 적에, 그러니까 제안을 할 적에 처음에 이 책을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책을 보면서 아, 유품 정리사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뭐 일단 저는 몰랐어요. 예, 저는 몰랐고 저도 부끄럽게 그죠.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독사신 분들, 그야말로 연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리를 정리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청소라던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혹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할수 있게 좀 들어서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약간 반성도 되기도 하고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냥 무작정 아, 우리 집에 누가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냄새가 난다는데? 썩는다는데? 그냥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질 줄 알지.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구나. 우리 집에 살았구나. 이런 부분을 너무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진짜 누가 죽었는데 모르고 지나친다면은 그것만큼 진짜 잔인함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보면서 특히나.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은 되게 귀한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죽음이라는 것에 관련된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안 좋은 시선이나 좀 편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작품이 될것 같아요. 생명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축복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이 삶을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할때 어떤 기분이 들까? 과연 나의 이 마지막 죽음을 누군가 바라봐 줄까? 유품 정리사라는 고귀한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잘 정리해 줄수 있다면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축복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사셨던 한 분의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정리자 역할만 하면서 살아왔고, 죽음에 대한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대변해 줄수 있는 무브투 헤븐이 모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요. 무브테븐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공감이 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흐를 수밖에 없는 그게 참 놀라웠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본 처음 받았을 때 1부부터 10부까지 그냥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쭉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냥 잘 읽혀졌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저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이 마음을 제가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작품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쓰셨던 글 중에 가족 사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던진 가족 사진에서 나왔던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봤을 적엔 정말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드라마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사연을 담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캐릭터에 조금 더 아까 호감이 가고 관심 있게 볼수 있는 그런 캐릭터는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시작했던 부분이 있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거가 그루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건데 좋아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것들을 잘 못하는 어떤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질 건데 구루라는 캐릭터가 그거를 담담하게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전 되게 좋았어서 대본을 보면서 사실 구루의 그 담담함이 훨씬 더더 눈물이 많이 나게 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아십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그분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걸.
반대에 또 서 있는 상구라는 캐릭터는 이제 막 출소해서 약간 망나니 같아요. 약간 세상을 잘 모르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루가 유품 정리를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 아 죽으면 땡이지. 뭐 어떡하라고. 산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청자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일반인들 제가 처음에 이게 뭐야라고 했던 것들은 그런 거에서 접근을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동화되면서 서로가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가 굉장히 큰 축으로서 이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시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루가 보는 시선하고 또 상구가 보는 시선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하고 이게 생각과 의견과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또는 현장에서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도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고 아직 못 전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상구가 엄청 사연이 많아요. 과거에 우리 이제 이 유품장어도 상관없이 본인의 어떤 사연이 많아서 그 사연을 통해서 계속 상구가 바뀌어가요. 변화하는 모습. 네.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같은 시각이지 않을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 캐릭터를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 아 그래 맞아 저런 게 있었지 하는 어떤 그 정도의 생각만 좀 가지더라도 그 되게 훌륭한 어떤 그런 전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고독사가 발생을 했는데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반성할 수 있고 서로 관심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속에서 있는 안타까운 일들도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안 좋은 시선, 뭐 편견 이런 것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온 작품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보시다 보면은 공감하실 수밖에 없고 나의 어떤 삶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작은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지만 손수건 하나 준비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Move to Heaven입니다.